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가나다라 정화우징 포천전시장, 네, 오랜만에 방문드렸습니다. 포천전시장은 보시다시피 한 12가지 정도의 소형주택, 이동시주택, 농막 등등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파란색 외부 디자인의 새로운 기본형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 말고 다락이 포함된 새로운 외관 디자인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이번에 20채 한정 파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포천, 화성, 그 다음에 인주공장, 당진공장, 아산 본사 등등 선착순 20채 한정에서 파격적인 프로모션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부에는 시멘트 사이딩,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견고한 시멘트 사이딩과 실내에는 조금 더 화사한 그런 인테리어가 적용이 된 박공형 스타일의 3x6 사이즈의 농막 두 가지 버전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나다라 정화우징 대표를 모시고 자세히 외관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다라 정화우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화창한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네, 네. 더워서 제 옷을 좀 간편하게 입었습니다. 네, 여기는 본사나 성황공장이 아닙니다. 네네. 네, 여기는 포천, 어딜까요? 포천 저희 전시장이고요. 포천 전시장? 네네네. 한 1년 만에 방문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1년이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네. 이번에 소개시켜 주실 모델이 어떤 걸까요? 저희 실속 기본형이고요. 실속 기본형? 네네네. 색상이 이번에 좀 심플하게. 네, 저희가 이번에 한 색상을 한 4가지 종류 해가지고, 네. 다양하게 지금 색상 배합을 해서, 지금, 네. 제가 새롭게 제품을 출시한 모델이고요. 네. 제가 오늘은 이 모델을 촬영할 거고, 네네네. 네,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칼라의 다른 모델을 좀 촬영할 건데, 네네네. 네, 네. 칼라는 뭐 원하는 바대로 4가지 정도의 색상은, 네.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네. 네. 색상이 어느 어느 게 있을까요? 보통 베이지, 베이지 색상과 뭐 하늘색, 하늘색, 그다음에 약간 쑥색 계열이 있고요. 네. 한 가지는 뭐 하얀색 정도. 네. 네네. 그다음에 파란색. 네. 네. 파란색까지. 그럼 다섯 가지 색깔 그렇네요. 정도. 그렇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크기 궁금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3m, 6m 크기고요. 3m에 6m 사이즈. 네, 높이는 3m 15 정도. 3m 15. 네네. 기존에 출시한 거랑 거의 비슷. 하긴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비슷하고요. 예. 대신에 저희가 기존에는 목재를 사용했었는데, 네. 목재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에 올스테도 발라줘야 되고 하는 그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소재를 많이 바꿔서, 네. 시멘트 보드형 저희 몰딩을 사용했고요. 네. 네. 시멘트 사이딩. 네네네. 네. 이 시멘트 사이딩의 특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반영구적이지 않을까. 비, 햇빛, 네. 이 영향을 많이 안 받고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나는 이 색상이 뭐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자기가, 네. 스스로 그냥 맞습니다. 색깔 조금, 예, 해가지고, 네. 또 칠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원하는 좀 빈티지로 칠하고 싶으면 빈티지 색깔을 칠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네. 오른쪽에 출입문 되어 있고요. 네, 오른쪽에, 네. 저희가 출입문은 단열방화문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네. 가성비로 출시했는데, 그렇죠. 단열방화문. 그래도 단열이 일단은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일반 뭐 가성비라 해도 단열을 가장 우선으로 좀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천은 일지 지역 중에 어느 지역에 속하는 보통 거죠? 보통 1지역인데. 1지역이죠. 네, 네. 뭐 저희가 이거 포천에서도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포천 전시장에서, 네. 네, 네. 농막은 많이 지금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본 바로는 뭐 전혀 춥지도 않고, 네. 상당히 따뜻하다고, 네. 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네. 우리 지사장님 계시는데, 네. 네, 네, 네. 고객의 최고 만족, 네, 네, 하고 계시고요. 이 출입문이 오른쪽 출입문 또 왼쪽 출입문으로 또 변경 가능하고요. 네, 충분히, 네. 가능하죠. 네, 충분히, 네, 가능하고, 네. 이 창문은 지금 단창인가요? 이중창이고 페어 이중창. 아, 페어 이중창. 단창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가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데, 네. 페어는 유리가 이제 두 겹이 돼 있는 거죠. 아, 이중창 그리고. 네, 여기, 네. 가격이 나와 있는데. 아,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 20대 한정으로. 20대 한정이요? 네, 오늘 촬영 기념으로. 네. 원래는 1,050만 원인데, 네. 980만 원에 20대 한 채. 한도. 아, 980만 원. 아, 70만 원 할인. 맞습니다. 아. 이 실속형에서 사실 70만 원 할인이라는 게, 네.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네. 7%를 할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 곱하기 6.6 정도도 가능하죠?
그렇죠. 6.6까지는 뭐 네. 웬만한 지역에는 네. 뭐 되는 것 같아요. 네. 토청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6 사이즈만 되는 걸로 맞습니다. 정화조 사이즈 때문에 네. 네. 그런 그렇죠. 좀 3m, 6m까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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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등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뭐 특별히 바뀐 거는 많이 없는데 컬러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아, 컬러가 바뀌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처마는 네. 어느 정도 돌출됐을까요? 처마는 저희가 대충 한 30에서 25 정도? 25에서 30. 네네. 네. 이 처마의 또 특징도 있죠. 원래는 목재로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네. 지금은 아예 저희가 그 시멘트 네. 보도 형태의 네. 그 소재를 써가지고 아. 그런 거를 좀 재료화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내구성이 좀 강하게 제작을 네, 해주신 네, 그렇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좌측 보겠습니다. 네. 좌측도 동일한 색상, 네, 시멘트 동일한 사이딩으로 네, 네, 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금 바닥 프레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닥 프레임은 저희도 기본의 4.5T로 네. 저희가 두꺼운 프레임을 썼고요. 네, 바닥 항상. 베이스도 네. 베이스의 멤버 같은 것도 아이언으로 다 멤버를 구성했고 네. 바닥 합판도 방수합판. 방수합판으로? 네네네. 아. 코팅된 방수합판으로 처리를 했고요. 네, 그렇게 두껍게 제작을 하셨고요. 네네. 이게, 이게 리프트 고리 같은데요. 맞습니다. 크레인 고리인데, 네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붕에 만약에 크레인 고리를 하게 되면은, 예. 아무리 방수를 잘해도, 아무래도 그 누수 염려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는 여기 크레인을 걸고, 예. 여기에 보강대를 해서 그냥 그 크레인을 드는 형식.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지붕에 누수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게차가 들어가게 네. 되면 뭐 지게차. 맞습니다. 지게차 가능하고요. 네. 가능하고요. 네네. 아, 그렇게 제작이 네. 되었습니다. 크레인 고리가 위에 있으면은 누수가 좀 되는 경우도 있다 아무래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염려가 있죠. 네네.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지나는 경우인데 네. 거의 가해 부분이라 가해로 누수가 많이 된다고 해요. 네네. 그쪽에 뭐 제가 많이 뜯어봤는데 옛날 네. 거. 많이 이 썩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네네. 그래서 저희는 아예 네. 크레인 고리를 밑에 댔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네. 오른쪽 여기가 이제 창문이 되어 있는데 싱크대 쪽 이제 네. 싱크대 쪽 창문. 창문이고요. 창문 네. 이중창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중창이고 네. 페어 유리로 다 들어가 있고요. 네, 페어 유리고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창이고요. 화장실 창 네.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을 보면 저희가 이게 전기 콘센트에 네. 항상 이렇게 해드리는데 네, 네. 케이스에 내부에 콘센트를 넣어서 뭐 비든 뭐 비바람이 와도 전혀 지장이 없게끔 네. 이게 설정 좀 해드렸고요. 이중 방수 콘센트. 네, 이것도 방수 콘센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이중 방수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다음에 열선은 이렇게 전체 다 들어가 있고요. 전체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압력변이라고 네. 수압변이죠. 네. 혹시 안에 이제 과도한 압이 찼을 때 수도나 이런 게 압이 셀 때 네. 이게 좀 그 감지를 해서 조절해서 그 압을 조절해 주는 역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돼 있고 그 안쪽에 보면 요거는 전기 인입선 같은데요. 네, 전기 인입은 또 이렇게 박스 해서 저희 네. 해드렸고요. 아, 박스로 해서. 네네. 그리고 저 안쪽에 보면 여기가 네. 창문 거실 환기창. 네네. 네, 여기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3 곱하기 6 사이즈고요. 네. 이렇게 처마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거의 뭐 체류용 쉼터 버전과 동일하게 크기만 살짝 크게 되면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네네. 모델로 제작이 됐고 이번에는 시멘트 네. 사이딩으로 적용이 된 네, 그런 모델인데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좀 뭔가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또 뭘까요? 이게 사실 온수기를 네. 내부에서 고정을 했더니 네네네. 또 떨어질 염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스댄 볼트로 해가지고 뭐 네. 일반 볼트면 녹이 쓰잖아요. 녹이 쓰죠. 네. 네. 스댄 볼트로 해서 말볼트를 지었습니다. 아. 보기는 좀 싫어도 네.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이 우선이죠. 네네. 아.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네. 이 몰딩도 이번에 화이트 색상으로 포인트가 들어갔는데요. 화이트고 목재가 아니고 시멘트 몰딩. 시멘트 몰딩. 네네네. 이런 몰딩 그래서 예. 사실은 뭐 썩지 않고 네.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제품이고요. 네. 뭐 페인트만 칠하면은 그러니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이나 색깔을 얼마든지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올 목구조로 제작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판넬 구조가 아닙니다. 제일 그게 장점이죠, 저희. 잘, 예, 제일 장점인 네. 올 목구조로 농막을 만드시면서 아주 가성비로 항상 출시하고 계시고. 네, 목조로 네.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결로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다 어떤 제품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희 목조 주택은 지금까지 뭐 결로 때문에 문제는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바닥 프레임도 짱짱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올 목구조 형태의 농막을 네. 제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네. 실내 궁금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대표님 실내 들어왔습니다. 네, 실속형의 실내 버전은
네, 출입문이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네. 그 안쪽으로 되면서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요. 네, 네. 네. 주방은 실속형인만큼 뭐 기존의 모델 동일하게 맞습니다. 기존 맞습니다. 모델을 갖고요. 네. 네. 여기 이제 스테인리스 버전이 있는데 여기 네. 이제 싱크대 그 상판이 네, 네. 인조 대리석 버전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옵션에 따라서 인조 대리석하고 네. 하이라이트 다 가능하고요. 네, 다 가능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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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에 이중창에 네. 네. 미스트 창이 적용이 됐네요. 네, 네. 요즘에는 이 미스트 창이 지금 공급이 잘 되고 있어요. 요즘 좀 잘 나오더라고요. 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원하는 방향대로 네. 투명을 해달라면 투명을 해 드리고 네. 가능하면 미스트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네. 손님들 입장에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커튼 없어도 되고. 커튼 없어도 됐다는 아,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부장 위에 보면 이 박공형이기 때문에 여기 네. 또 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벽지는 어떤 걸로 아, 저희는 일반 벽지인데 네. 좀 약간 벽지 색감만 약간 다른 색깔로 좀 해봤고요. 네. 그리고 내부에도 저희가 사실 그 단열재 네. 92mm 정도 되는 가등급 네. 난연재를 넣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에 합판을 대주고 친환경 합판 네. 석고치고 도배를 했기 때문에 네. 단열도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속고만 대부분 치시는데 네. 속고만 치면 깨지겠죠? 이거 끝도 없습니다. 아, 네네네. 역시 아무데서나 몹질을 해도 그렇죠. 네. 에어컨 아무데나 달아도 되고 아무데나 달아도 되고 TV 아무데나 달아도 되고 네. 액자 아무데나 달아도 됩니다. 네. 액자를 네네. 아무데나 달아도 됩니다. 네네. 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화장실 열면 네. 리빙보드로 마감이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바닥은 타일이고요. 타일로 다 되어 네,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온수기는 귀뚜라미 35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귀뚜라미 50도 가능한데 네네. 좀 약간 커서 네, 불편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두 명 쓰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좀 아껴 쓰면 두 분도 쓰실 수 있더라고요. 네. 샤워를 네. 두 분이 한꺼번에 하시기는 좀 어렵고 네, 네, 맞습니다. 한 분 한 분 하셨으면 네,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50m도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네. 추가 안 하셔도 맞습니다. 네, 추가가 네. 되니까요. 네네. 네. 위에도 네, 리빙보드로 다 마감이 된 거죠? 네네. 네. 그다음에 전공구 저희가 마련해 드렸고요. 네, 전공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잠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잠시 들어가 보면 네. 네, 오른쪽에 수건장까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중창에 환기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 수건거리도 자세하게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들어와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쪽이 여기가 이제 쉴 수 있는 공간. 네. 네.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높이가 네. 어느 정도 될까요, 대표님? 상당히 높죠. 보통 네. 실내가 한 2,600, 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고 높이. 네. 네. 중앙에 이 목재로 마감이 된 건가요? 아, 이거는 네. 랩핑 몰딩. 랩핑 몰딩. 네, 랩핑 네. 몰딩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에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 네. 컬러만 바뀐 것 같아요. 컬러. 네, 네. 네. 컬러 바뀌었고. 등이 LED 등이 이제 두 개가 네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아. 저희가 좀 고가의 LED를 좀 넣어주고 싶은데 네. 이 사실 그 단열 모든 거 잡기가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기 사실 때문에 또 이게 자재 원가도 많이 올랐는데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최소화했고요. 밝으면 네. 되니까. 네네네. 네네. 있고 좌측에 환기창과 네. 네. 우측에 이제 네. 맞판을 칠 수 있는 환기창까지 되어 있고. 네네. 네. 여기 이제 분전함. 네, 분전함은 네.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좀 해드렸고요. 네. 따로따로. 따로고. 화장실 것 네. 따로. 네. 내구로 분리해서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네. 됐고. 오른쪽에 콘센트는. 에어컨 뭐 여기도 달 수 있고. 네. 이쪽도 달 수 있어서요. 아, 이쪽에도 네. 달 수 있고요. 네. 네. 아무 쪽에나. 아무데나. 네. 다 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난방 궁금합니다, 대표님. 아, 저희는 항상 난방은. 네. 판넬 쪽으로 유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전기 판넬에 네. 모노룸 장판. 네, 맞습니다. 네, 모노룸 장판으로 해서 네. 바닥 마감이 온도 되었고요. 온도 조절기는 네. 1난방, 2난방 별도로 조절기처럼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반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따로따로. 아, 조절기 하나에 반반 사용할 수 네, 있는 겁니까? 네,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끔 이제 난방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가격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20채 한정에서 1,000만 원도 네, 안 되는 네, 네. 980만 원의 부가세 네. 별도로 네. 네, 이번에는 이벤트가 적용이 되고요. 네네. 포천 전시장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또 네. 다른 버전으로 네. 실속형을 본사에서 찍을 거예요. 아. 일단은 20채인데. 네네네. 또 이 반응이 좋으면은 약간은 더 할 수도 있긴 한데. 네. 그 20채로 지금 전체 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 한정으로 해서 네네.
본사나 네네. 아니면 송환 공장이나 네, 그 당진 공장,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주 공장, 네, 화성 그다음에 공장. 화성 공장, 네네. 포천 전시장까지 네, 동일하게 구성이 네. 되면서 선착순 20분에 한해서 네, 네, 그렇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포천 전시장이 지금 두 번째 모델이 네.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어떤 구조로 돼 있을까요? 그거는 실속 기본 다락형. 실손 기본 다락형. 네네. 네. 새롭게 출시한 모델이죠? 맞습니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부로 해서 네. 대표님과 함께 실속 기본 다락형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고요.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